일부러 관리를 해주고 감으려고 한 거예요. 자, 됐죠? 자, 이제는 줄을 감아 보겠습니다. 줄 감는 거는 못 쓰는 낚싯대를 이렇게 부러진 걸 하나 이렇게 준비해 놔요. 버리지 말고 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 꼭 부러져서 이렇게 버릴 게 생겨요. 아, 하나 버렸었어요. 그죠? 네. 예. 그러면 요거 감아 가지고 버리지 말고 이렇게 줄 감을 때 쓰면 편해요. 요거를 여기다 꽂고 닐시트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닐시트. 아, 용어 잘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용어에 관심이 없구나. 자, 여기 릴시트예요. 릴을 감아주는. 그리고 베일을 제껴놓고 아까 전에 자, 다른 줄보다 합사는 정말 신경 써야 돼요. 나일론은 사실 잘 안 꼬입니다. 그렇죠. 나일론은 관리가 중요하고 했을 때 염분 중화제 뿌리고 이렇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이 합사는 처음에 감을 때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기계로 감는다거나 이제 팔이 아프니까 뭐 드릴로 잉 하고 막 낚시바늘 감아주는데 감아주면 안 돼요. 모든 장비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내 장비를 이해하고 내가 해야지 남이 떡밥도 가지고 뭐 낚시방에서 감아달라고 그러면 내 실력도 안 늘고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내 거는 내가 항상 감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손님 것도 잘 모를 땐 내가 꼭 알려주면서 감으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잘못 감으면 이 비싼 합사가 한 방에 다 풀려요. 가다가 두룩 나와요. 스프리 약간 얇죠? 약간 뚱뚱하죠? 이걸 쉘로우 스프리라고 해요. 딥스풀하고 쉘로우스풀은 감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쉘로우스풀.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에서는 쉘로우가 가볍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벼운 일이에요. 요거는 딥스풀이라고 해요. 깊게 들어가서. 그럼 딥스풀은 보통 찌낚시할 때 쓰는 거고요. 한 150m 감겨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루어를 하면서 100m씩 던지지는 않거든요. 루어에는 적합하지만 사실 찌랑 겸용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나 같은 경우는 이걸 사라고 해서 초보자가 이거 장점이 뭔데요? 이건 줄이 잘 빠지죠. 잘 빠져요. 그럼요. 여기 줄이 이만큼 감겨있다고 다다닥 걸려서 덜 빠지고 얘는 워낙에 얇으니까 얇은 줄을 촘촘히 감고 잘 빠지죠. 쫙 캐스트. 비거리가 늘어나죠. 네, 그렇죠. 비거리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딴 건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그만큼 줄도 필요 없고 그죠? 0.6호는 지금 여기다 감으면 얘랑 얘랑 딱 중간형이에요. 보니까 딥 여기 약간 뚱뚱하고 얘는 딱 중간 정도. 그러니까 약간 겸용으로 쓸 수 있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감으면 요 꺾인 데까지 딱 감겨야 되거든요. 이런 요걸 더 감으면 안 돼요. 여기 이렇게 사선돼 있죠. 고라인까지 딱 맞춰야 돼요. 여기를 넘기면 줄이 훅 풀려가지고 그렇게 작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낸다고 줄 아깝다고 200m 사다가 감다가 이걸 더 꽉 채워놨다가 던지면서 다 훅 다 나가요. 처음에 이렇게 낚싯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난 이걸 사라고 하죠. 왜냐면 여기다가 나일론으로 속줄을 감은 다음에 겉을 쓰면 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좋은 에깅대를 사고 에깅리를 사고 요걸 가지고 찌낚시를 하면 되니까. 근데 처음서부터 이렇게 쉘로우를 사면 이거는 저거 루어밖에 못해요. 자, 그러면 요 줄을 감아볼게요. 이렇게 채워놓고 줄을 감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요거를 빼서요. 두 번 감아요. 그냥 쉽게. 이렇게 이렇게 두 번. 네. 그리고 여기다 넣어요 그냥 이렇게 두 번 정도 감아요. 네. 이게 제일 쉬워요. 두세 번 감고 여기다 껴요 그냥. 그죠? 끼면 되죠 두 개를? 네. 얘를 조여줘요 그냥. 조였죠? 네. 조였는데 한 번만 하지 말고 한 번 두세 번 정도 더 해줘요. 그러니까 합사기 때문에 여러 번 해도 튀어나오지 않아요 잘. 워낙 얇아서 줄도. 네. 그래서 감을 적에는 그냥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가면서 밀착되게. 밀착됐죠 지금? 네. 딱 밀착됐죠. 그리고 가위를 살 때는 앞으로는 항상 합사 가위를 사야 돼요. 그래야 합사를 자를 수가 있어요. 일반 가위는 잘 안 잘려요 합사가. 튀어나온 부분을 어떤 사람은 몇 미를 남겨둬야 되냐 막 그래요. 근데 넉넉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짧게 해야 된다 전하는데 줄 엉키니까 짧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도 이만큼 남겨도 충분해요. 네, 뭐 안 건 안 엉켜요. 자. 얘를 이제 채우고 감을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 합사는 물에 넣고 감는 게 좋아요. 물을 먹어야 쫙 붙어요. 우리가 수건에 물 적셔가지고 딱 때리면 살에 딱 붙잖아요. 아프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에다 담궈서 감을 거예요. 합사는 처음에 되게 신경을 써서 딱딱하게 감아야 돼요. 드랙을 꽉 잠궈줘야 돼요. 드랙이 헐거우면 잘 안 감겨요. 엉성하게 감겨요. 그래서 드랙을 꽉 잠그고 이렇게 수건으로 잡고 이 손으로 배에다 대고. 그렇죠. 감아봐요 본인이. 내가 잡아줄 테니까. 자, 감아봐야지. 네, 감아요. 쭉. 됐어요. 쭉쭉 감아요.
천천히. 그렇죠. 더. 감는 속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빨리 감아도 상관없어요. 빡빡하게만 당겨져 있으면. 자, 좀 더 빠르게. 됐어요. 줄이 얇아서 그래. 스톱하고 줄을 만져봐요, 손으로. 단단하게 감겼는지. 단단해.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단단해. 누르면 알죠. 엉성하게 감기면 손이 스펀지처럼 푹푹 들어가요. 단단하게, 돌처럼 네. 단단하게 감아야 돼, 항상. 자. 자, 이제 끝까지 감아볼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확인만 해주면 돼요. 수건이 더 팁이네요. 저면은 맨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 예, 맨손으로 안 돼. 맨손으로 안 되죠. 다 감겨요. 네, 다 감겨 끝까지 또 한번 만져봐요. 단단한가? 오, 단단하네. 돌덩이처럼. 네, 이렇게 감아야 돼요. 팔 아프죠? 릴이 완전 새거든요. 네, 새거 됐어요. 이제 한 번만 더 에어로 좀 불고 싹 하면 엄청 좋아질 거예요. 괜찮아요. 네, 다 감겼어요, 수덤. 자, 이제 릴을 본인 릴을 가져와야죠. 본인 낚싯대.